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텃밭에서 보낸다는 그녀. 다 이유가 있다. 여기요. 눈 건강에 좋은 작물들이 이제 있거든요. 한번 찾아보실래요? 아, 제가요? 네. 산은 산이요, 물은 물이요. 보이는 건 온통 초록빛이지만 일단 텃밭을 탐색하는 제작진. 이 중에 눈 건강 회복을 도운 채소는 과연 무엇일까? 아, 제가 한 바퀴 둘러봤는데 옥수수랑 고추밖에는 구분이 안 가거든요. 그래요? 네. 채소 살던 분들은 잘 몰라요. 이게 눈에 좋은 건데. 아, 이거요? 네. 찾느라 고생한 것이 무색하게도 그녀가 가리킨 건 낯익은 채소. 되게 익숙한데요? 네. 이게 바로 눈에 좋다는 깻잎이에요. 아, 깻잎이 눈에 좋아요? 예. 일단 깻잎에요. 비타민 A, 비타민 C, 항산화 작용을 하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이 시각, 시력 유지하는 데 아주 좋고요. 특히 이제 깻잎에 루테인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루테인이 대표적으로 황반의 밀도를 유지하고 황반을 보호하는 아주 좋은 항산화 성분이니까 눈 건강을 위해서 혹은 황반 변성의 관리를 위해서 깻잎 같은 식품 많이 드시는 건 아주 좋죠. 황반 변성 호전의 1등 공신이라는 깻잎. 걔는 어떤 의사가 그러더라고요. 하루에 더듬더듬한 그 석장씩만 먹어라. 텃밭에서 깻잎이 차지하는 공간이 점점 늘고 있단다. 눈이 안 아플 때는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썼는데 눈이 안 좋으니까 눈에 좋다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더 신경 쓰게 되죠. 식재료뿐만 아니라 요리법에도 많은 변화를 줬다는 그녀. 채소를 길러먹는 것은 물론 사먹었던 된장도 손수 담가먹기 시작했다. 된장 깻잎을 할 건데 조금만 해갖고. 그날 수확한 깻잎은 쌈채소로 활용해도 좋지만 감칠맛 나는 양념과 무치면 밥도둑이 따로 없단다. 양파에 마늘 그리고 된장. 된장이 사실 끓여먹는 건 생으로 먹는 게 좋대요. 그래서 이제 쌈장으로 주로 먹긴 하는데 이것도 이제 좀 생으로 먹으면 더 좋을 것 같고 깻잎이 또 눈에 좋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그냥 생각해서 해봤어요. 아, 저걸 갈아서 섞나요? 그냥? 재료를 갈아주면 깻잎에 양념이 더 잘 된다고. 맛이 어때요? 맛있죠. 마늘이 많이 들어가면 한 2, 3일 숙성했다 먹으면 더 맛있더라고요. 아, 이게 새로운 형태의 장을 만드시는군요. 이번에는 집에 놀러 온 이웃들을 위해 돼지고기 두루치기 등장. 맛있겠다. 여기에도 깻잎은 빠지지 않는다. 야, 깻잎을 아예 저렇게 같이 두루치기 저렇게. 네. 아유. 깻잎 이제 몸에도 좋지만 이 깻잎 향이 나면서 돼지고기 잡내를 없어줘요. 건강식 식당을 하셔도 괜찮겠는데요? 요즘 제철인 호박 역시 비타민 A가 들어있어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. 호박잎 저거 쪘다가 밥에다 된장 넣고 싸 먹어봐요. 아유, 그냥 정말 맛있죠. 꿀꺽 넘어가 밥이. 맛과 정성이 가득 담긴 주인공의 황반변성이기는 자연밥상이 완성됐다.